지키느냐 뺏느냐 일단 지키는 데는 반쯤 성공을 한 변은종 선수 다시 뺏기 위한 도전을 할 성학승 선수의 경기가 오늘 이 경기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성학승 선수 참 비조와 지조에서 뭐 이 최종 승리까지 거두면서 왔는데 이 2라운드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가 걱정이 됩니다. 네, 1라운드를 일단 자신이 1승을 기록하고 있던 전장에서, 저구전 1승을 기록하고 있던 전장에서 1라운드. 예, 그 1라운드를 뺏겼기 때문에, 루나는 뭐, 성학승 선수가 전체적으로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은 전장이긴 하지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학승 선수는 거의 뭐, 저구전으로 먹고, 예, 살고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구전에서마저 진다면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돼요. 자, 그 두 번째 전장자 루나 만나보시죠. 네, 인투 더 다크니스 파트 2에서 봤던 그 성학승 선수의 그 전략 그리고 이 변은종 선수가 보여줬던 그에 대한 그 대응책을 본다면은 이 성학승 선수의 그런 약간은 가난하면서도 공격적인 모습은 이미 간파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학승 선수는 자신만의 그 저우전 스타일이 아닌 뭐 다른 선수들의 그 스타일을 좀 참고해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루나 버전 1.01의 두 번째 라운드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속속들이 경기 준비를 마치고 조인을 해 있는데 자, 이 한 경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자면 변은종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 변은종 선수는 다시 복수를 꿈꾸면서 6차 메이저 MBC 게임 스타리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서학승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3라운드까지 가게 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미래다! 5차 마이너 MC 게임 스타 리그 메이저 마이너 리그 결정전 자 1라운드 변은종 선수 승리 1세오로 앞서 나가고 있는 변은종 자,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 원투를 시작 앞서의 모습을 띄고 있는 변은종 선수입니다. 자 성학승 선수 날카로운 눈빛을 띄면서 복수를 해주겠다라는 성학승 선수의 모습을 보고 현재 1패를 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는 로라에서 펼쳐진다. 2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대각입니다. 먼저 변은종 선수의 진영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쪽 올라가면 바로 성학승 선수의 진영도 보이고 있습니다. 성학승 선수 중앙대로 도시쪽 그리고 변은종 선수가 갈수록 8쪽을 차지했습니다. 루나 1.01에서의 두 선수의 전적은 완전히 흑구와 백이네요. 성학승 선수는 테란전 2승, 저그전 1승, 프로토스전 1승에서 전체적으로 4승 무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변은종 선수는 테란전 2패, 저그전 2패입니다. 예, 단 1승도 없는 상태에서 총 4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변은종 선수가 어쨌든 첫 번째 경기를 잡아냈다라는 그 심리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이 루나 2.01에서의 그 전적과 이 MBC 게임 내에서의 그 대저구전 승률 면에서는 좀 변은종 선수가 밀립니다. 성학 선수에게 밀리긴 하지만 이 둘이 붙었을 때는 2승 1패였어요. 예, 아까 전에 그 1승을 초과해서 변은종 선수가 성학승 선수 상대로 3승 1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그 결정전 두 번째 경기 2라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변은종 선수 그리고 성학승 선수 성학승 선수가 보다 더 정찰에 더 적극적입니다.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은 이미 1승을 따낸 상황이라 그냥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은종 선수는 일단 그 저글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스포닝 툴 빠르게 지어서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학승 선수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변은종 선수는 그런 어떤 심리를 역용을 해서 확장을 합니다. 앞마당 쪽에 문진 트윙이 바로 성학승 선수고요. 예,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스포닝 풀 가고 있는 성학승 선수는 변은종 선수 앞마당과 스포닝 풀 드론이 도착합니다. 변은종 선수의 진영 쪽으로 성학승 선수의 드론이 옵니다.
결을 내색. 뭐 게임상에서 뭐 어떻게 내색은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기분 나쁠 겁니다. 자, 성학승 선수는 G조의 박정석 선수, 임태성 선수와 함께 소속이 되어 있었죠. 박정석 선수는 이미 메이저 리거가 됐고요. 네. 그런 정도는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기만을 바래야죠 이제. 네, 똑같은 빌딩이긴 하지만 그 두 번째 지금 해처리가 앞마당 쪽에 있는 것과 본진 쪽에 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네. 황학승 선수는 이제 두 번째 해처리 완성이 됐을 때 레어 눌러놓고 저글링 생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변은종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면서 앞마당 쪽에 확장. 예, 그 이후에 이제 저거닝 한 타이밍 더 뽑아서 조금 밀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익스펙터 짓고 이제 뮤탈스크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성학승 선수는 상대방이 방어를 할 지역이 두 군데라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저거닝과 네. 뮤탈을 이용한 콤보. 저거닝과 뮤탈은 합쳐서 다닐 수도 있겠지만 따로 떨어져서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김민구 선수가 레이더 설치에서 보여줬었던 예, 그런 식의 플레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학승 선수 드론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지없이 성공 콜로니 하나 건설을 합니다. 자신은 앞마당이 있는데 상대방이 앞마당이 없는 상태에서 본진 트윈 해처리라고 한다면 게다가 성학승이라는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수 저글링 뽑아서 한번 달려들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예, 변은종 선수 그냥 든든하게 앞마당 쪽에다가 성공 콜로니 하나 건설하는 플레이를 하죠. 압박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막기만 하면 이긴다. 그리고 뮤탈과 스커지가 쌓이게 되고 앞마당에서 게이트 체트를 하게 될 경우에 프로 피해가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앞마당 가져가는 선수가 이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이어갑니다. 성학승 그리고 변환종 선수 역시 갑니다. 역시 거리라든가 빌드의 형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환종 선수가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무슨 그 대단한 교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서로 간의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마당부터 과감하게 가져간 변은종 선수가 예. 나중에 되어서는 게스트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요. 네, 뮤탈스 저그대 저그전이 뮤탈스 싸움이 주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변은종 선수가 좀 좋을 수 있죠. 자, 성학승 선수 따라서 발맞춰 바로 예. 앞마당 쪽에 해체를 쳐기 시작합니다. 해체리겠죠.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공격이 유효한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마당 이제 계속 캐치하게 되고 네. 공중용인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변은종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저글링으로 또 변은종 선수의 앞마당을 공격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 성큰 이거 저글링 네, 성큰이 저 저글링의 공격을 대신 받아주면서 이 저글링들은 옆에서 이렇게 때려주고 하면은 그 방어력, 그 내우력이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네. 저글링의 배치라든가 예. 예, 저글링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버로드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글링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원들은 전부 다 뮤탈스로 돌릴 겁니다. 자, 일단은 라바들이 변수에 들어간 두 선수입니다. 네. 뮤탈스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때려주다가 좋은 스쿼드 나오면 컨트롤로 스쿼드 잡아주고 그 이후에 이제 본진과 앞마당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드론 잡아준 이후에 저글링으로 마무리 이런 식의 콤보를 변은종 선수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 뮤탈스 위주의 콤보를 이 파악승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네. 스쿼드를 생산을 해야겠죠. 스쿼드가 나와있는 파악승 선수 네. 변은종 선수는 해체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뮤탈리스가 방어율이 높았었고요. 그렇죠. 앞마당 쪽은 지금 뽑아놓은 저글링과 예, 성큼 콜로니로만 방어를 하고 예. 스쿼드가 우회하면서 6초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저 뮤탈리스크에 타겟팅을 해놓고 스쿼드들이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네, 그 위치에서 타겟팅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변은종 선수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 지금 뮤탈리스크를 옮겨놓고 있었죠. 자, 북진합니다. 북진 성학승 선수의 진영 쪽 앞마당 쪽으로 나갑니다. 저글링들이 들이닥치고 있는 가운데 자 뮤탈리스크 그대로 북진 성큰 코너가 있기 때문에 성학승 선수 저글링 러쉬가 예, 네, 일단 가야 돼요. 앞마당도 예. 어차피 나오는 병력들로 막아내겠다는 생각. 예,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거. 자, 스쿼드가 한참 먼 길을 돌아서 자, 코어의 변은종 선수의 뮤탈스크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전멸. 아, 전멸이 안 되네요. 전멸이 안 됐고 자신의 저그닝은 앞마당 쪽에서 막혔습니다. 이러면 본진 예, 드론 피해가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런 안 잡고 네. 그냥 예 공중전을 펼쳤던 변은종 선수의 뮤탄 스쿼 잡다가 스쿼지가 나오니까 바로 지금 피신을 하는 모습이죠. 예. 야, 자 지금 쫓겨가면 타겟팀된 뮤탄 스쿼는 계속 날아가고 예. 지금 새로 생산된 뮤탄 스쿼 잡아야 들어가죠. 이렇게요. 자, 3회 변은종 스쿼지 다섯에 변은종 선수 곧장 폭신. 예, 스쿼지만 믿고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성학승 선수라면은 지금 달려드는 저 네, 변은종 선수의 뮤탄스에 의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뮤탄스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갑니다. 네, 그 뮤탄스 테이크가 안적절한 타이밍에 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스커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죠. 그것만 찍어주는 플레이. 아, 예, 들어. 네, 성학승 선수는 뮤탄스 양에서 밀리기 때문에 스커지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참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갑니다. 성학 선수 갑니다. 3점 갑니다. 자, 그냥 상인이 공격을 가겠다라는 성학승 선수의 판단입니다. 힘을 던지라고 하죠. 자, 분명히 구원진을 뒤로 성학승 선수 정원님과 뒤로 뮤탄스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 뮤탄스의 양보 정원님도 3기 정도는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신의 본진 쪽에 타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아, 드론 전멸일 것 같은데요? 드론 성학승 선수! 커지로 뮤탈리스를 다소 엄청나게 많이 못 잡은 것도 있었지만 저 본진 쪽에 있던 오버로드가 뮤탈리스의 때를 다 보고해버렸어요. 권종 선수의 진영에도 드론 피해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더블링이 많이 남은 것과 뮤탈리스가 많이 살아남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렇죠. 드론이 아예 없고 공중 미니 땅에서 변은종 선수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학승 선수가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드론 없죠. 판멸했죠. 예. 아예 없죠 지금은. 성학승 선수 자신의 운명을 직감을 하고 있다. 스파이어 깨진다고 하더라도 나 살아 남아 있는 뮤탈 숫자가 이거 뮤스코지 뭐냐 그 변은종 선수의 스코지죠? 변은종 선수의 스코지. 아 네. 이거 성학승 선수 뭔가를 지지! 지지! 변은종 선수가 성학승 선수 2명을 꼽고 다시의 변은종 선수 복수를 꿈꾸며 메이저 리그로 되돌아갑니다. 예, 참 오늘 메이저 리그에서 내려온 선수들 네. 예, 메이저 리그의 맛을 보여주네요. 마이너 리그에서 예, 1위로 진출한 예, 네. 1위로 진출을 해서 메이저 리그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행로를 바로 탔었던 선수들은 조별 2위를 했었던 선수들에게 답해하고 예, 조별 2위로 올라와서 결국 끝까지 리그 결정전까지 올라온 선수들은 메이저 리그한테 답해하는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예. 예, 이 변은종 선수가 전체적으로 빌드라든가 선수에 대한 성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섰기 때문에 네. 이 성학승 선수를 2대0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바로 1승을 먼저 가져간 선수의 그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패배를 하더라도 기회가 있는 선수와 없는 선수의 그 빌드를 고를 수 있는 그 가짓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학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 거의 뭐 MBC 게임에서는 저부전의 황제로까지도 거의 뭐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특히 퍼펙트하게 두 판을 내려져 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점점 성학승 선수가 설 자리는 이게 점점 없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비해서 마이너리그 시즌은 너무나도 작은 빵이죠. 대가가 예? 너무나 예. 작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성학승 선수는 메이저 리거가 되기 위해서는 7차 메이저 MBC 게임 타리그 문을 또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뭐 좀 위안이 된다면 이제 6차 마이너에서 조 1위로 올라 좀 더 짧게 메이저 리거가 되는 어떤 그 전체계 박정수 홍진호 마재현 선수 뒤를 이어가는 방법이 제일 단기간 속성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자 메이저 리그 C조에서 내려온 김민구 선수와 A조와 H조의 최종 승리를 거둔 박지영 선수의 경기 2대0으로 끝났습니다. 루나 메이저 서지 김민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민구 선수 메이저 리그가 다시 돌아갔고요. 메이저 리그 D조에서 내려온 변은정 선수와 B조와 D조의 최종 승리를 거둔 사학승 선수 역시 2대0으로 끝났습니다. 인수 다크 자토 루나에서 변은정 선수가 2대0으로 이기면서 변은정 선수 다시 메이저 리그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6차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게이머 중에서 가장 강한 저거들만 다 모아놨네요. 네. 박태민 선수, 조영호 선수, 홍진호 선수, 박성준 선수, 마재윤,
김민구 변은종까지. 마이너리그는 네. 어쩌란 말입니까? 글쎄요. 네, 마이너리그는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속속들이 이제 메이저리거 그리고 마이너리거가 확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16명 중 14명이 확정됐죠. 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테라는 이윤여, 서지훈, 김정민, 최현성, 저그의 박태민, 조용호, 마야스메시, 박성준, 홍진호, 마재윤, 김민구, 변은종. 스포터스의 박영욱, 전태규, 박정석 선수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너리그에는 시리즈가 8장인데 그중에 6장이 지금 추워져 있습니다. 총 24명이 이제 6차 시즌에서 뛰게 되는데요. 테라는 이병민, 변기석, 그리고 저그의 박신영 선수 등 스포터스 강민, 김한조 선수가 지금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워서 6차 시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구도가 잡혀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 나머지 자리가 바로 메이저리그에는 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16자리 중에 14자리가 차지가 됐는데, 과연 거기에 테란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 자리는 테란, 한 자리는 프로토스가 가져가게 되느냐, 다음 주 경기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다음 주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아, 1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으로서 이제 5차 마이너 MBC 게임스타리그 정식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김동진 선수와 이재원 선수의 경기 3점 2승제가 펼쳐집니다. 김동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6차 메이저리그에는 테란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 이재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프로토스가 하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선사운 선수와 이묘한 선수의 경기가 역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 경기 애리조나 인투 다크에스 로나, 레이더스 선수 애리조나 인투 다크에스 선수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리그의 시드 총 8장의 모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명단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음 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MBC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관련 프로그램들 예고해드립니다. 내일이죠. 1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삼성전자칸과 플러스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두 팀 7위와 8위의 팀이기 때문에 꼴찌 탈출을 위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얼마 전에 야 정말 그 잔디 같은 1승을 거뒀는데 아직 가뭄이죠. 그리고 1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SK텔레콤 T1과 코리아의 경기가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한 게임 당시는 골프왕과 MC 게임 스타리그 5차 리그 이제 패자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최은성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 과연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조용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6시 30분인데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탈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바로 이 양쪽 리그,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구도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중계방송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재 2호 그리고 해설의 이승원, 임성춘 진행해서 김선입니다. 날씨가 참 들쑥날쑥한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